천부경, 하늘 부호의 글, 하늘에서 오셔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하실 때그 증거로 쓸수 있게 마련해 놓은 글입니다. 천부경은 문자를 갖춘 인류의 경전으로서 가장 오래되었다는 역사학자들의 말을 인용할 수 있겠습니다. 천부경은 이때에 인류가 모든 고뇌를 종식하고 문화권 문명으로 들어서기 이 과도기적 때에 최후의 오메가로 오시는 구원주가 쓸수 있도록 감춰놓은 붉은 글, 즉 불경을 풀이하는 열쇠입니다. 이를 밝게 보시고 쫓아따라 임하시어 18세의 육신으로 살아서 늙지 않고 죽지 않는 불사 영생의 낙원의 바늘에 이르시길 바랍니다. 천부경을 풀어드리면, 일시무시일, 하나의 시작은 없음에서 시작하는 하나이다. 남북한 사이에 하늘의 땅이 생겨납니다. 현재 한반도가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데, 이38 휴전선, 이 지역에 아리랑 동산이 생겨납니다. 아리랑 동산 부지는 바로 이 모양인데, 아리랑 동산 부지를 자세히 보면은 이것이 휴전선입니다. 이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휴전선인데,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아주 심하게 이렇게 이질어져 있습니다. 남북으로 12km를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이렇게 심하게 이질어져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바르게 구획을 하니까 이런 모양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종교 경전이나 예언가들이 일컫는 바로 그 부지입니다. 구원의 방주, 신천지, 조화정부, 용화세계. 이것이 바로 모든 경전에서 또 예언가들이 일컫는 말입니다. 자하도. 자하도는 빨간색과 파란색이 섞이면 자주색이 되죠. 자주색으로다가 여겨서 자하도 이렇게 읽었는 것입니다. 우복동, 호신방. 이 한반도가 호랑이처럼 생겼다래죠. 그래서 호랑이 심장에 위치한다. 그래서 호신방 이렇게 읽었는 것입니다. 조화정부. 이제 이 아리랑 동산은 서로 조화를 이루는 그런 이제 동산이 되는 것입니다. 없던 나라가 생겨난다. 현재는 없지만은 이제 새롭게 이제 치외법권 지역으로다가 생겨나는 것이니까 새로운 나라가 생겨난다. 이렇게 표현이 될 수가 있겠죠. 두 나라 사이에서 오는 나라. 이 남북한 두 나라 사이에서 이렇게 끼어서 나오는 나라가 되는 것이죠. 석삼국 무진본, 쪼개진 38로 이르는 것이 없으면서 다하는 근본이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모든 종교 경전 및 예언가들이 온다고 하신 그 근본이 오셔서 하시는 역사라는 뜻입니다. 그 증거들이 이제 각 종교 경전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그 증산 상제님이 그려놓은 그 이제 현무경과 그 글귀입니다. 그 글을 보면은 토끼 앉아 닭을 향한다, 등을 서쪽에 향하고 동쪽에 예절이 붙여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아리랑 동산 부지를 이렇게 띄워놓고 보면은 여기에 감춰놓은 그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 삼족정이 있습니다. 세발 달린 소, 삼족정. 여기엔 토끼가 있습니다. 토끼 귀가 있고, 여기 코가 있고, 여긴 닭이 있습니다. 닭 부리가 있고, 벼슬이 여기에 있고, 여기 닭머리를 해놨습니다. 그림을 분리해서 보면 더잘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다리가 세개 달린 삼족정, 세발 달린 소. 여기 토끼가 여기 귀가 있고, 토끼 코가 있습니다. 닭 부리가 여기 있고 벼슬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끼와 닭을 이렇게 그려놓은 것은 닭이 국조인 나라가 프랑스입니다. 프랑스는 닭이 국조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 미륵이 나고 동방은 이제 십이지간을 쓰니까 토끼띠의 그 해에 출생한 사람 그 길을 걷는 것이죠. 그래서 프랑스는 라일이고 동방에서는 신선,
자아심선이 나는 것입니다. 프랑스가 다른 말로다가는 불란서라고 하죠. 예, 부처가 난다 서쪽에서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동서방의 미륵이 이렇게 다 나서 38의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 남사고 예언서에 그 정도령이 나오는데 이 정도령의 나라 정자를 파쇄를 하면은 예, 8팔자가 있고 당뇨 큰데 고릅 판팔은 유대읍 우두머리가 정한 나라이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읍 우두머리는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죠. 유대읍 우두머리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 38 아리랑 동산 내에 초평도가 있는데 그 초평도가 바로 성배입니다. 초평도를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찻잔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성배입니다. 예수님이 예, 깃들 자리다 이런 뜻이죠. 천일일 지일이 인일삼 하늘이 하나가 하나의 땅에 하나가 둘이 사람으로 하나의 삼팔에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늘의 한 사람이 하나의 땅에 하나가 둘이 사람으로 있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중국의 복희여화도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뜻이 이 복희여화도 그림을 보면은 여기에 여섯 개의 무리가 있고 가운데 별이 하나 있는데 이것은 바로 서신 나헬이 가져온 이 무한의 심보를 뜻하는 것입니다. 예, 육각 도형에 가운데 만자가 들어 있습니다. 여기도 가운데 별이 이렇게 들어 있죠. 요 모양은 바로 라헬이 가져온 육각 그 무한의 심보를 뜻하는 것이고 이쪽을 보면은 이쪽에는 예, 고구마처럼 생긴 이 별 무리가 있는데 이것은 바로 한반도 38 휴전선에 생길 이 아리랑동산 부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옛 그림이나 옛 글에는 이렇게 이때에 와서 그 증거로 쓸 수 있게끔 감춰놓은 뜻이 있습니다. 남사고 예언서의 송가전에 보면은 단서 용법 천부경 진경야 이렇게 나옵니다. 붉은 글 사용법 천부경은 참글이다. 이 붉은 글은 불교의 그 불경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불경을 푸는 방법이 천부경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불경을 푸는 법이 천부경에는 숫자가 10개, 1부터 10까지 나오는데 불경에도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1자는 하나, 2자는 이것, 두 사람, 3자는 38, 4자는 숨쉬다, 숨쉼, 5자는 밭, 오감, 우리의 몸, 그 6자는 육각, 육각별, 7자는 오른쪽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만자, 9자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만자, 이 8자는 38로 읽어야 하고, 10자는 10승, 10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아라비아 숫자도 밭전자에서 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동서양은 한 부모에게서 창조된 색다른 형제입니다. 이 서양의 기둥이 쓰고 동양의 대들보가 걸려서 서양의 일자 기둥과 동양의 대들보가 이제 걸려서 합해지면은 완성의 수 십자가 나타납니다. 즉 이 십자는 창조주의 아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서양의 아들, 동양의 아들이 십자가가 완성되면 동서양의 인류 화합의 시대에 이른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인류 화합의 시대가 이르렀으니 이를 밝게 보시고, 예, 동서양을 화합을 이룰 수 있는 아리랑 동산을 설립해야 합니다. 이를 밝게 보시고 따라 이르시길 바랍니다. 일적 쉽고 묵계 화삼, 예, 동양의 숫자 일자와 아랍, 예, 서양의 숫자 일자를 쌓으면 십자가 되듯이 크기가 끝이 없다는 뜻의 상자로 된 삼각형. 이것은 이 글귀는 바로 이 우주의 무한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우주의 무한성의 도형이 바로, 예, 교감유록에 나오는 궁극어를 일컫는 것입니다. 이 위로 향한 화살표 삼각형은 우주가 크기가 무한히 크다는 뜻이고, 예, 반대로 되어 있는 이 삼각형은 이 우주에 있는 물질은 무한히, 예, 작기도 무한히 작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주는 무한히 크고 물질은 무한히 작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 궁궁은 바로 궁궁으로는 그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을을 뜻은 세 을자가 두 개 겹쳐져 있는 것인데, 이것은 팔랑개비가 돌아가는 이치로 우주의 모든 물질은 없어지는 것이 없이 순환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나무나 종이가 타도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 원자 단위 물질로 변환했다가 다시 제 물질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환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만자는. 그래서 이 다윗의 별과 이 만자가 이 합쳐진 이 도형이 바로 이 우주의, 예, 근본된 진리를 나타내는 근본의 진리의 도형입니다. 그래서 이 가르침은 우주의 근본의 진리를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이 도형을 나타내는 그 설명이 남사고위원서는 아주 많이 나옵니다. 여러 각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범람 무미 궁을, 넘침이 없으면 궁을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 무한의 심벌 도형은 무한을 뜻한다 그랬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무한을 뜻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잘못된 해석인 것입니다. 궁궁 불화향면, 궁궁은 화하지 않고 면을 향한다. 이 삼각형 화살표에는 면이 있습니다. 세 개의 면이 있는데 면을 대고 이제 이렇게 향하면 바로 이 다윗의 별이 되는 것이죠. 이 글귀도 바로 이 다윗의 별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 궁궁시구생, 궁궁은 화살 시 입구자로 난다. 화살표 입구자로 난다. 즉, 예, 입구자는 네모 반듯하게 쓰지만은 화살표 입구자는 삼각형으로 써야 되겠죠. 그래서 궁궁은 화살표 삼각형을 뜻하는 것입니다. 삼각형. 양궁쌍화 만궁. 예, 양궁은 서로, 예, 화하고 물고 비치는 궁이다 그랬습니다. 물고 비친다는 것은 파도가 치면 들쑥날쑥하죠. 이렇게 파도가 쳐서 물결 치듯이 들쑥날쑥하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궁궁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다가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궁궁이치, 궁궁은 집 모양이고 이치, 과학적 이치다, 이런 뜻입니다. 집 모양은 우리가 이렇게 그리죠. 삼각형에서 담을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집 모양이고 화살표 있죠. 이치, 이치는 이 과학과를 우리가 일컬어지게 이과라고 하죠. 이 이치자를 씁니다. 그래서 과학적 이치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이 궁궁을 설명하는 것은 이 우주의 무한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바로 과학적 이치입니다. 이 도형은 과학적 이치로다가, 예, 나타내는 것이죠. 좌궁, 우궁, 궁궁. 좌로궁, 우로궁, 궁궁이다. 좌로도 가르치고 우로도 가르친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별이 바로, 예, 그렇게 가르치고 있죠. 이것은 노스트라다무스의 그림 예언인데 여기에 목자를 썼습니다. 근데 이렇게 좌로도 가르치고 우로도 가르치는 화살표를 이렇게 그렸습니다. 목자는 좌로 가르치고 우로 가르치는 그런 도형을 가르치고, 예, 가지고 온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도형을 일컫는 것이죠. 동서배,
궁지간 추로 십승인가 동서 등을 대고 궁으로 가는 사이에 나 따른다 십승의 사람을 깨닫고 지금 남사고 예운세 궁우를 이렇게 궁자를 두 개를 겹쳐서 등대고 놓아서 해석한 사람들이 여러 분 계신데 이것은 이제 이 가르침을 보고 아 내가 푸는 것이 잘못 풀었구나 하고서는 깨닫고 이제 십승의 사람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걸 밝게 보시고 이제 이 역사에 따라 임하셔야 합니다. 1023, 지23, 223. 하늘이 둘이 38로 간다. 땅의 두, 남북 38에. 사람으로 둘이 38에 있다. 이 천부경에는 3자가 8개 있습니다. 8번 내려가는데, 3자를 38로 읽으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천부경에 나오는 3자는 38로 읽어야지만이 옳게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 분이 오신다 그랬는데, 38에 이제 두 분이 오신다 그랬는데, 바로 쌍미륵불이 오는 것을 일컫는 것입니다. 이것은 노스트라다무스의 그 예언인데, 불꽃은 거대한 도시로 번지고, 순식간에 불꽃은 타오른다. 모든 세기에. 이것을 해석하면은, 그 불꽃은 거대한 새 도시로 번지고, 순식간에 불꽃은 타오른다. 인류 평화의 불꽃. 그렇습니다. 이 역사는, 인류 평화의 이제 역사를 펼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99년 7의 달 하늘에서 공포의 대왕이 내려오리라 그랬는데, 이것은 이 인류 평화를 이루는 역사를 펼치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겁니다. 공포의 대왕이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인류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인류를 잘못되게 하겠습니까? 그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것은. 이 공포의 대왕이라는 것은 이 무지한 사람들, 그러니까 어둠에게는 빛이 공포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새로운 곳이 오면은 나타나면은 이 무지하고 어둠에 가린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걸 공포로다가 표현을 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인류한테 이제 밝은 빛을 복을 주고자 오시는 겁니다. 앙골모아 대왕을 소생시키기 위한 그 전후의 기간, 마르스는 행복의 이름으로 지배하리라. 앙골모아 대왕은 아리랑 고개로 모이는 아리랑의 뜻의 대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아리랑의 대왕을 소생시키는 그 전후의 기간, 마르스는 마음으로 하는 스스로의 행복이라는 가르침을 한다. 이 라엘께서 가르치면 항상 그런 가르침을 줬습니다. 행복은 우리의 마음에 있다. 마음 먹기에 달려 있다. 이렇게 가르침을 줬습니다. 그리고 아리랑의 그 뜻을 풀어서 노래로 불러서 이제 아리랑의 뜻을 밝혀드리고 있습니다. 그 뜻을 의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삼합 6생7팔구 크게 가는 삼각형을 합해 6이 나오면 기준의 절은 38의 절이 된다. 이 육각 도형이 나오면 이제 우주의 무한성 도형이 나오면은 기준의 절 현재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불제자들은 이제 38의 가르침을 따른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 7은 오른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만자를 뜻하고 이 9는 시계 9자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만자를 뜻합니다. 8은 38을 뜻하고요.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기존의 절은 이제 38의 절이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운행의 38이 운삼 사성환 우칠 운행의 38이 숨심을 이루면 이 사자는 숨심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숨심을 이루면 즉 영생의 이루면 돌아가는 밭만이다. 즉 불교에 의해서, 불도에 의해서 이 아리랑 동산 역사가 이루어진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노스트라다무스의 그림 예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소두무족이 있는데, 이 소두무족은 인류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구원주입니다. 그리스도이며 밀뿌리며 정도림이며 모든 종교나 예언가들이 오시기로 한 그분입니다. 이분이 오셔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펼치는데, 바로 불교도를 끌고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삼보리가 있는데, 이 삼보리는 이 불교 경전에 보면 안옥따라 삼막 삼보리가 아주 여러 번 나옵니다. 바로 삼보리, 불경에 나오는 삼보리가 바로 이겁니다. 불교도를 끈다 이겁니다. 이제 불교도를 끌고 인류 구원의 역사를 펼친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겹쳐진 달 목걸이를 하고 온다 이런 뜻이 됩니다. 달 목걸이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 다윗의 별, 무한의 심볼 그 도형에 색깔을, 각자 다른 색깔을 넣어서 서로 다름의 조화를 이룬다는 뜻으로 이렇게 색깔을 넣었으며, 가운데는 태극을 세웠습니다. 수승화강의 이치입니다. 불이 내리고 물이 오르는 것은 자연적으로는 될수 없고 인위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아리랑 동산 역사도 인위적으로 만들어가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도형은 바로 그런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 칼로다가 이 말세 성군의 머리를 겨누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크리스토를 알아보지 못하고 방해하고 이제 회방하고 해치려 하는 그런 세력이 바로 적 크리스토라는 것입니다. 적 크리스토는 바로 말세 성군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불교도를 끈다는 것이 불교의 반야용선도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반야용선도를 보면은 여기에 부처님들의 이름이 있는데, 이 부처님들의 이름을 풀어보면 그 뜻이 나와 있습니다. 일로왕보살, 소방교주 미타여래. 끄는 길 임금보살은 소방교주 미타여래로, 이 소방교주는 바로 예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제 예수님은 곧 미륵불입니다. 불교로 따지면 미륵부처입니다. 그렇게 미륵부처님이 오셔서 이제 불교도를 끈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인선관음, 대원본존지장보살, 끄는 배를 본다 소리로, 큰 원암의 근본의 높은 땅을 감춘 보살이다. 이 아리랑 동산 부지는 하늘에서 감춘 땅이며, 그것을 이제 찾아서 이제 인류 구원의 역사를 펼친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 소리를 끈다는 것은 이제 우리의 의식을 각성으로 깨어나게 하는 발성명상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 발성명상을 하면은 이제 의식을 환희로 깨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 발성명상을 꼭 따라 배우셔야 합니다. 이 소두무족에 대해서 자세하게 그 교감 남사고 예언서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 소두무족은 사람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 소두무족이 바로 재림주이며 모든 종교에서 오시기로 한 그분입니다. 이것을 해석해 보면은 새로운 곳을 쫓는 사람은 산다. 그렇습니다. 이제까지 알고 있는 구시대적 사고방식은 다 버려야 합니다. 이제 새로운 사고로다가 거듭나야 합니다. 과학적 사고로다가 거듭나야 합니다. 사라자수, 죽이는 나 사람은 누구냐? 이제 이 소두무족이 하는 말입니다. 나를 해치는 자가 누구냐? 이런 뜻입니다. 작은 머리에 없는 발은 살린다. 이렇게 소두무족은 살린다는 것입니다. 나는 사람을 누구나, 누구나 다 살린다는 것입니다. 이 역사를 알아보고 따라 이르는 사람은 다 이제 불사정성에 이르게 됩니다. 38선의 사람 하나, 말세에 돕는다, 나는 누구나. 이 38선의 역사를 펼치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누구나 돕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모두가 다 성불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인 불인, 닮은 사람은 아닌 사람이다. 이 사람같이 닮았으나, 이 사람은 하늘에서 내려와서 하늘의 사람이 인류 구원의 역사를 펼치고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해하자수, 해치는 나, 사람이 누구냐? 이 소두무책을 이렇게 해치려고 칼을 겨루고 이렇게 해치는 자가 누구냐?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예, 사수비수, 닮은 짐승은 아닌 짐승이다. 예, 이 짐승 같은, 이렇게 말세 성군을 해치려고 하는 이 짐승 같은, 예, 이것은, 짐승 같은 짓을 하는 이것은, 예, 짐승같이 생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곧 사람의 탓을 살을 쓰고 있다는 얘기죠. 세인 난지 양백 지인인, 세인들은 어렵다 알기에 투 백으로 가는 사람을, 그렇습니다. 이 말세, 이 성군, 이두 미륵, 이 쌍미륵, 두 증인을 알아보기에 어렵다는 것입니다. 천택지인, 하늘이 뽑아가는 사람이다. 예, 삼풍지곡, 삼팔선의 풍년으로 가는 곡식이다. 선인식묘, 선인불견, 세인불견, 착한 사람의 밥 헤아림을 세상 사람들은 아니 본다. 이렇게 인류 구원을, 이제, 인류를 구원해 주고자 하는 역사에 사람들은 이것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속인 불식, 속이는, 풍속은 사람의, 아닌 밥이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인류를 구해주려고 이 역사를 펼치는데 사람들은 이걸 알아보지 못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그 풍속에 젖어서 이 새로운 진리의 가르침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이제 밝게 알아봐야 합니다. 예, 의식으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일묘연 만왕맞네. 하나의 묘한 넓음에 석가모니 불교가 가고 새로운 미륵불이 예, 불도가 도래한다. 그렇습니다. 이제 옛 가르침은 다 이제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그 지식은 앞으로 새 시대에는 맞지 않습니다.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불경이 있는데 반야심경에 나오는 글귀를 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무한이비설신의 미색손양미촉법. 없는 눈, 귀, 코, 혀, 몸의 뜻은 없는 색, 소리, 향, 맛, 감촉의 법이다. 즉, 눈, 귀, 코, 혀, 몸이 없다면 색, 소리, 향, 맛, 감촉도 없는 법이다. 즉, 육체가 있기에 모든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신도, 영혼도, 윤회도 없다. 육신으로 살아있음이 전부이다. 그렇습니다. 죽어서 무엇이 있다 하는 것은 다, 망령된 소리라는 것입니다. 예, 죽으면은, 사람이 죽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한 견해지 무의. 없는 눈의 세계는 이의 이름이 없습니다. 이것이 눈 감아봐라 이겁니다. 눈, 없어도 세상에 무엇이 보이는가. 우리 몸 말고 또 다른 뭐 영혼이 있다, 육신이, 신이 있다 하면은 그거 보여야 되겠죠. 예. 이건 그런 뜻입니다. 쉽게 무무명, 명무무명진. 알매 경계는 없다. 없음이 밝다. 또, 없어짐이 없는 것이 밝은 다음이다. 그렇습니다. 이 우주의 경계는 없습니다. 우리가 우주의 경계에 대해서 알고 있지 못하죠. 우주의 경계는 없는 것이 맞습니다. 또, 없어짐이 없는 것이 밝은 다음입니다. 우주에서 물질은 없어지는 물질이 없습니다. 순환을 합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 알고 있는 그런 지식과는 전혀 다른 근본의 진리로 풀어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근본의 진리 가르침입니다. 용변부동본, 쓰는 변화에 아니 움직이는 근본이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변화에 이제 변하지 않는 절대 진리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의 개념은 이 창조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은 영혼이 따르죠. 짐승에게는 영혼이 없습니다. 이 영혼의 개념은 바로 창조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까치는 대를 이어서 까치집을 짓죠. 제비는 제비집을 짓는다. 이건 배워서 짓는 게 아니라
창조주 아버지가 이미 그렇게 프로그램을 해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똑같은 방식으로 짓는 것이죠. 하지만 사람은 초가집에서 기와집, 아파트, 빌딩에 이르기까지 또더 나은 방법을 모색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이 창조성이 바로 영혼입니다. 이것이 동물과 다른 사람에게만 있는 신령함이죠. 이 근본의 진리를 밝게 깨달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본심 본태양, 그 근본의 마음은 근본으로의 큰 볕이다. 이 선비가 이제 이렇게 글풀이를 다 했는데, 이 선비는 바로 근원적 공공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이 근원적 공공이 근본이 내려와서 이렇게 모든 글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이 선비가 지금 이렇게 글을 풀고 있는데, 임봉된 두루마리 책을 풀고 있습니다. 유불선의 통상적 관념의 글을 글풀이 선비는 세상의 인근과는 다른 가지로 풀다. 다른 가지로 이렇게 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경전이나 이런 예언서에 나와 있는 그 글들을 이렇게 풀어드립니다. 이 푸는 것이 바로 근본된 진리입니다. 신말을 타신 분에 대해서 이제 이 요한 계시록에 나오는데, 또 그분의 옷과 넓적다리에는 왕들의 왕, 주들의 주라는 칭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분의 옷과 넓적다리는 어떤 증표가 있어야 될까요? 옷은 바로 자주색 옷을 입어야 합니다. 천자가 계신 곳이 자미원이죠. 자주색 자자를 써서 이렇게 자미원합니다. 자주색 옷을 입어야 하고 넓적다리에는 노란색 흉이 있어야 합니다. 이 흉로는 저 북방쪽에 있는 흉로의 뜻이 왕들의 왕, 주들의 주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넓적다리에는 노란색 흉이 있어야 합니다. 그 뜻이 바로 왕들의 왕, 주들의 주라는 뜻입니다. 더욱더 확실하게 풀어보면은 그 흉로를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쌀포 터진 잇고 다섯도. 터진 잇고 다섯 개를 싸고 있다. 이 터진 잇고 다섯 개는 만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밭전자에서 이 만자가 나옵니다. 터지면 만자가 됩니다. 이걸 싸고 있다 했으니까 이 무한의 심벌 도용이 되겠죠. 또 로자를 보면은 임금왕 신해천 정수리신, 정수리에 물 흐르는 임금, 바로 정수리에서 호르몬 촉진 발성 명상을 가르쳐 주는 임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이 도용을 가지고 오고 정수리에서는 이제 호르몬이 촉진되는 그 발성 명상을 가르쳐 주는 사람을 따르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신말을 타신 분의 또 하나의 증표가 나오는데, 그분의 몸에는 오직 그분밖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풀어보면은 그분의 몸은 오직 그 공평함이며 밖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름의 기록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뜻은 공평할 공자를 보면은 이렇게 여덟 팔자에다가 나자를 이렇게 씁니다. 이건 저울대 모양을 한 것입니다. 이 저울대가 이렇게 생겼는데 공평할 공자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얼마나 닮았는가를. 이 공평한 저울대가 이 신말을 타신 분의 아무도 알수 없는 본인만이 알고 있는 곳에 이 모양이 있습니다. 이렇게 저울대 모양의 점이 6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증표가 있습니다. 악명 인중 천지일, 밝고 밝은 사람 중에 하늘로 땅이 하나 된다. 의식의 밝음으로 아리랑 동산에 참여하는 사람은 하늘로 땅이 하나님과 같이 됩니다. 성경 창세기에 보면은 이 같은 문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이래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했습니다. 인류가 폭력성을 극복한다면 생명나무 실과 먹음을 허락하는 바입니다.
절대적 비폭력을 고수하여 영생불사의 은하권 문명에 이르길 바랍니다. 일종무종일 하나의 마침은 없는 마침을 하나이다. 이제 구시대를 마치고 마침 없는 불사정성의 시대를 시작합니다. 이 천간으로 봤을 때 쌍오공 시대는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구시대는 다 지나가고 보병공 시대에 이제 이르렀습니다. 보병공 시대는 아포칼립스 시대를 의미하는데 이 과거 시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과거 시대에는 과학기술로 인류가 앓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인류가 앞으로 10년만 폭력성을 극복하고 이 아리랑 동산 역사를 이루어 나간다면 인류는 무사히 은하권 문명으로 도달하게 됩니다. 이를 밝게 보시고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이때에는 신의 존재를 명확히 알아볼 수 있는 과학적 의식의 시대입니다. 과거의 원시 시대 사람들에게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물체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적인 존재로 비춰졌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사람들은 그것이 하늘을 비행할 수 있는 비행 물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과학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지금도 과학적 현상으로 보지 못하는 신비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든 생명 창조의 기원까지도 과학에 의한 창조의 현상입니다. 그러므로 이때에는 이제 신의 존재를 이해할 수 있는 과학적 의식적 시대에 이르렀으므로 신의 존재를 밝히는 바입니다. 신은 지구에서 1광년 거리의 다른 별에서 행성에서 육신으로 살아계신 사람들을 일컫는 것입니다. 그분들의 과학 수준은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를 생명공학 기술로 창조했으며 우주의 삼라만상의 실상을 모두 알고 모든 현상 작용을 지을 수 있는 전지전능한 수준입니다. 그분들이 모든 종교의 경전에서 일컫는 신이며 부처며 상제님 등으로 숭배하는 대상입니다. 이제 때가 되어 인류를 자멸에서 구하고자 두 증인, 쌍미르, 서신사명, 수보사명, 모든 종교에서 일컫는 두 사람을 역사에 맡깁니다. 이 보편적 상식을 뛰어넘는 말씀을 귀담아 듣는 것이 말씀을 깨닫는 길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두 분의 가르침을 밝게 보고 따라 읽으시길 바랍니다. 이 하늘의 UFO를 아직 미확인 비행물체라고 확인의 실상을 잘 모르는 아직 UFO라고 하는 비행물체를 타고 다니십니다. 창조주는 바로 UFO를 타고 다니는 다른 행성에서 온 인류를 창조하신 아버지 창조주입니다. UFO의 목적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바로 인류를 창조하신 아버지들이 타고 다니는 비행물체입니다. 이제 때가 되어 아버지의 그 실상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제 인류에게 아버지의 존재를 자꾸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 유럽 그 특히 영국 쪽에 많이 나타나는 미스터리 서클인데 이것은 밀밭에 이렇게 도형이 나타납니다. 이 도형이 큰 것은 200m씩, 400m씩 됩니다. 이 커다란 도형들이 나타나는데, 1년이면 수백 개씩 나타납니다. 이 도형을 자세히 보면은, 밀대가 이렇게 구부러져서 이런 도형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만든 도형도 있습니다. 사람이 만든 도형은 밀대가 이렇게 부러집니다. 밀대를 밟아서 쓰러뜨리면 이렇게 부러지게끔 되겠죠. 하지만 인류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엘로힘이 만든 그 밀대에 그 미스테 서클의 밀대는 이렇게 생물학적 마디를 형성하며 구부러집니다. 그래서 미리 성장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죠. 이렇게 생물학적 마디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미리 자라나서 수확을 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이렇게 인류를 창조하신 아버지 엘로힘이 인류에게 이제 아버지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영국 밀밭에 많이 나타나는 미스테이 서클은 인류를 창조하신 아버지 엘로힘의 고도의 과학술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엘로힘의 뜻은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예, 엘로힘은 지구에서 1광년 거리 혹성에서 다른 별에서 육신으로 살아계신 사람입니다.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이 엘로힘에 의해 생명과학 기술로 원자 단위 물질을 이용해서 DNA를 설계한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한 것이죠. 예, 미개했던 인간에게는 창조주 아버지가 아버지의 과학 기술이 신비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이제 인류도 앞으로 10년만 폭력성으로 멸망하지 않는다면 과학적 창조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아, 이제 과학적으로다가 예, 아주 예, 생명체 수준을 창조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러므로써 예, 생명의 그 실상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인류가 지켜야 할 것은 절대적 비폭력입니다. 폭력은 그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점을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아, 이것은 불경의 그 팔만대장경에 나오는 글인데, 이 팔만대장경에는 많은 글을 감춰놨습니다. 이때 이것을 이제 풀어서, 예, 인류가 이제 폭력성을 극복하고 무사히 은하권 문명으로 다다르게끔 이렇게 창조주 아버지가 엘로힘 아버지가 이렇게 다 역사를 해 놓으신 겁니다. 이것을 읽어드릴 테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미 지나간 해, 예, 과거에 왜 일본이죠? 예, 일본의 아들은 침범하였다, 대나무 고을을. 그렇죠. 일본이 한반도에 이제 침범을 해서 많은 피해를 입혔었죠. 이제의 해에 일본을 아들은 침노함을 봄고을로 하고 이제 다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이쪽에 옛날에 있었던 것은 이 무지한 사람들의 의한 저질러진 행체니까 지금에 와서는 이제 다 모든 것을 지난 일을 잊어버리고 범꿀로 해서 이제 예, 두 고을을 역으로 하여 숨쉼의 전 아리랑 동산의 날로 이르게 하여 있는 기품의 못은 고기의 곳으로 놀게 하고 기레이 사람 이롭게 일어나는 크게 감춘 대전에 술잔의 모서리를 금벽으로 빛나게 하고 꽃방의 물가로 단장하라. 이제 아리랑 동산 부지에 이 초평도가 있는데 여기가 바로 성배입니다. 잔처럼 이렇게 생겼죠. 이것을 꽃방의 예, 물가로 단장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성배 예수님이 깃들게끔 그렇게 잘 맞아들이려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한반도, 이 지도 이곳에 위치한 지역이죠. 이렇게 아리랑 동산 부지가 있습니다. 초평도는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 한반도에서 이것을 알아보고, 이제 모든 종교에서 오슈라문을 맞아들인다면, 한반도는 이 세상의 중심이 됩니다.
예, 동방의 등불로 피어난다는 뜻은 바로 그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한반도는 동방의 등불로 피어날 수가 있습니다. 밝게 보시기 바랍니다. 반 가운데 길을 내 갑자기 우뚝한 것이 없도록 하고 검은 말이 강가를 따라 망루로 강가로 가는 동산의 언덕까지 벽돌탑을 쌓음을 아래로 하라. 나의 바램은 보는 경서를 보내주어라. 일본이 이미 향했다. 소금섬을 구하려. 작은 배를 띄워 배의 향함이 중요하니 쫓을 때가 좋은 때의 절이다. 은혜의 바람으로 화하면 화창하게 잔인함을 코피트로 띄울 것이다. 그렇습니다. 지금 일본이 섬이 가라앉는다고 하죠. 지진이 지금 끊임없이 일어나고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하기 때문에 이제 대륙으로다가 올라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대륙으로다 올라올 수 있는 길을 찾으러 이렇게 소금섬을 찾으러 배를 띄웠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이것을 잘그 화합하는 은혜를 베풀어서 육지로다가 올라올 수 있게끔 한반도에서 받아들인다면은 이제 서로가 이제 화합하는 화창하게 화합하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꽃빛으로 띄울 것입니다. 갑자기 들리는 급함은 놀라는 마음으로 아니 즐겁다. 이르러 또 생명을 잇는 장수가 누가 더 인생의 공덕을 이름으로 믿음 있게 셀수 있나? 그렇습니다. 일본이 많은 발전을 이루고 인류에 공헌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배울 점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공덕을 따진다면은 누가 그 공이 더 클까요? 인류를 창조한 아버지 입장에서 아버지의 시야로 볼 적에는 모두가 아들, 딸들입니다. 서로가 형제애를 돈독하며, 어울려서 조화를 이루어 살아가야 합니다. 이 곳을 귀하게 한다면, 저 무름의 경치가 능히 넉넉하게 놀고 타고 일어남이 아니겠는가? 가는 다음을 능히 돌이키면, 생을 이로움이 같이 뜨고, 사가 같이 쉬니 같이 그 있음을 구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습니다. 나만 살겠다고 하면은 서로가 죽는 것이고 같이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서로가 조화를 이루고 화합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말미암아 저 모두는 큰 나무의 천하지 않은 개미 하루살이가 아니겠는가? 나의 몸만을 근본으로 쫓으면 하늘 땅으로 나눔이고 나누고 나누면 시끄럽고 어지럽고 참으로 견디기 부끄러운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제 나만을 중요하되 몸만을 근본으로다가 쫓고 나만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은 다른 사람을 배척하고 배태한다면은 서로가 조화를 이룰 수가 없죠. 서로가 다툼 뱉기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제 타인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서로가 조화를 이룩지게 평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나누고 나누면 시끄럽고 어지럽고 참으로 견디기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정치를 봐도 서로가 분당에 분당을 나누고 나누는데 이렇게 나누고 나누면은 시끄럽고 어지럽고 참으로 견디기 부끄러운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한반도의 실상을 봐도 그렇죠.
얼마나 지금 이 정치적 파벌로 나눠서 시끄럽습니까? 이래서는 안 됩니다. 어찌 재앙이 이르렀다라야 크게 부르짖으랴 평화를. 근심의 큰 임금, 우거지는 오동나무 구름, 핵전쟁을 바르게 근심한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서로가 나누고, 분란을 조성시키면은 결국은 핵전쟁밖에 없는 것입니다. 핵전쟁은 인류의 멸망을 초래하게 됩니다. 우리가 전쟁을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뭐 핵무기를 하나만 외과 수술을 하듯이 도려내듯이 그렇게 전쟁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전쟁에서는 이치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전쟁은 모든 것을 파괴하게 됩니다. 이쪽에서 핵무기를 하나 쏘면 저쪽에서 반격이 날라올 겹에 한 번에 다 쏘게 됩니다. 초토화시키려고 되겠죠. 그러면은 상대편에서도 그걸 알고 똑같이 대응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 번에 수천 발의 핵무기가 폭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인류는 멸망하게 됩니다. 핵전쟁이 한번 발발을 하면은 인류는 멸망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멸망으로 치닫는 것입니다. 이 점을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의식을 각성시키는 발성 명상을 가르쳐 드릴 겁니다. 이 발성 명상이 모든 질병을 면역하고 치료하며 의식을 각성시켜 기쁨의 환희로 피어나게 합니다. 사람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면은 폭력적이지 않습니다. 이제 이것이 미륵불의 전무후무한 처음 있는 노래의 도입니다. 불사영생의 생명수 촉진법입니다. 이제 폭력성을 극복하고 이제 은하권 문명으로 다다를 수 있게끔 의식을 각성시키는 그런 발성 명상입니다. 이 발성 명상 소리는 아 소리에서 입딱 벌리고 아 소리에서 입술만 서서히 오므립니다. 이렇게 정수리를 울리는 발성을 합니다. 그럼으로써 정수리를 울려서 정수리에서 호르몬이 촉진이 되는데 그 호르몬이 목젖을 타고 흐릅니다. 그 맛이, 단맛이 느껴진다고 해서 감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호르몬 촉진 명상을 해야 합니다. 이 아움 소리와 이 아리랑 노래의 아리랑을 발성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아리랑의 뜻은 내가 깨달아 밝아진다는 뜻입니다. 이 표정도 온몸의 세포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발성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깨달을 밝을랑. 내가 깨달아서 밝아진다는 의식을 가지고 발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온몸의 세포들이 그렇게 인식이 됩니다. 그러므로써 밝게 깨어나는 것입니다. 우주 삼라만상의 이치를 과학적으로 규명할 그리하여 사물을 보는 의식이 밝아질랑.
이렇게 인류가 이제 우주적 의식으로 깨어나는 이 발성 명상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써 인류 전체가 이제 우주적 의식으로 깨어나 은하권 문명으로 다다르는 것입니다. 이 발성 명상을 꼭 따라 배우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삶으로 가는 득도의 길이며, 이것이 꿈이던가 생시던가 이 몸을 꼬집어 보니 웃음이 나네. 육체의 고통은 잃은 것뿐, 이것 보고 웃음이 저것 보고 웃음이 싱글싱글 번글. 그렇습니다. 이 낙원 세상에는 이제 모든 괴로움, 고통이 사라지고 즐거움만이 흘러넘치는 기쁨의 낙원 동산입니다. 이 발성 명상은 이렇습니다. 마음을 편안히 한 상태에서 바르게 앉아 온춘 기왕 따뜻한 봄 기운으로 갑니다. 36궁 도춘, 온몸의 세포에 이르는 따뜻한 봄 기운을 느낍니다. 불가사의 불망춘, 아니 옳은 생각의 은호는 아니다. 이짐이 봄이다. 잡생각을 모두 잊습니다. 천근 월굴 한낙내, 하늘의 뿌리 달의 동굴 찬 것이 오고 간다. 복식호흡을 합니다. 코로 깊이 들어 마시고 입으로 길게 내쉽니다. 신선한 산소가 호흡의 경로를 통해 온몸의 세포에 퍼져 흐르는 것을 느낍니다. 이렇게 느끼며 약 15분간 복식호흡을 계속합니다. 혈액에 산소가 충분히 녹아들 수 있도록 충분한 호흡을 합니다. 욕사 사주 영불득 바램은 죽음이 달아나 멀리 아니 이르는 것입니다. 이제 영생으로 가는 역사입니다. 전무후무 초약도, 전무후무한 처음 있는 노래의 도다. 혈맥 관통 희락가, 혈맥을 관통하는 기쁘고 즐거움의 노래. 문우진 감로, 없는 구름의 비 참으로 단 이슬이 날린다. 호르몬이 촉진이 됩니다. 이렇게 발성 명상을 호흡을 하고 난 상태에서 발성 명상을 합니다. 천양 득수 존전이 하늘의 향기를 넣는 수, 오감으로 가면 오감이 또 있음을 깨달습니다. 12문계 대화문, 10개의 두 문을 열면 큰 화합의 문이다. 우리가 지금 오감이 있는데 이 오감으로 들어가면은 또 오감이 있습니다. 그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완전하게 사용하면 우리는 전인적 의식으로 깨어날 수 있습니다. 1월 명랑 광희선, 그것은 마치 1월의 밝고 밝은 빛, 휘황한 줄기를 맞는 것과 같다. 이 발성 명상을 하면은 휘황한 빛을 맞게 됩니다. 미지에 차운 궁을새, 아름다움으로 비롯하여 이르는 궁을 무한의 세상. 백일 승천 비비유, 태양 아래 승천함이 견주고 견줌에 있다. 발성 명상을 하면서 다름을 느낍니다. 자신의 몸의 변해가는 것을 느낍니다. 이 호흡 명상과 발성 명상을 각각 15분씩 매일 5번 발성 명상을 합니다. 전생 애아 천국,
몸에서 낳는 물가 맑고 맑은 골 정수리 호르몬. 부지 세월 학압자. 이것을 아니알면 세월을 꾸짖는다. 첫째 아들의 바라면 죽음이, 죽음이 달아나 멀리 아니 이른다. 이제 18세 육체로 살아서 무병불로 무한영생하는 시대를 맞이합니다. 이 그림은 현무경인데, 예, 증산상제님이 그린 겁니다. 이것을 보면 이것은 피아노 건반을 뜻하고, 예, 발성명상 소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옥타브를 올려서 발성명상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발성명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정수리 파동이 일어나는데 그 파동으로다가 온몸의 세포를 함께 공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온몸의 세포가 다 깨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온몸의 세포가 전인적 의식으로 깨어날 때 우리 눈은 부처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현무경인데 이것도 두뇌를 이렇게 머리가 진동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발성명상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현무경에도 많은 근거 자료를 남겨놨습니다. 이 발성명상은 모든 질병을 면역하고 치료하며 의식을 각성시켜 기쁨의 환희로 피어나게 합니다. 이것이 미륵불의 전무후무한 처음 있는 노래의 도, 불사영생의 생명수 촉진법입니다. 야아오음, 나리랑, 내가 깨달을리 밝을랑, 인류가 우주삼라만상의 이치를 과학기술로 규명하여, 그리하여 사물을 보는 의식이 밝아질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의식으로다 깨어나게 하는 발성명상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꼭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발성명상을 하고 의식적 각성으로 이제 이르는, 예, 전인적 의식으로 피어나게 됩니다. 그리하여 이제 창조주 아버지께 드릴, 예, 천자의 생명록에 자신의 이름을 등록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이제 우리가 우리 육신이 죽는다 해도 다시 이 생명의 혜택을 받아 다시, 예, 부활, 다시 생명 탄생을 이루게 됩니다. 이것은 과학적 생명 부활로서 다시 복제를 통한, 예, DNA 복제를 통한 다시 환생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서 있었던 기억을 다 가지고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자신의 이름을 창조주 아버지께 드릴 천자의 생명록에 등록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래의 가르침을 따라야 합니다. 사람들의 사고체계는 천차만별로 각기 다르다. A부터 Z까지 극과 극을 이룬다. 같은 대상을 놓고도 전혀 상반된 생각을 나타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이렇게 사람들은 서로의 견해가 다른 상황에서 서로의 다툼을 일으키지 않는 방법은 서로의 생각을 존중해주는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켜야 할 말씀의 잣대 10가지를 말합니다. 이것으로 새 시대의 창조주의 가르침으로 하십시오. 비폭력, 그 어떠한 이유로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 사랑의 매란 없다. 모두 폭력이다. 이 폭력에는 일말의 예외를 둬선 안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인류의 폭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폭력에 예외를 두면은 폭력은 끊이질 않습니다. 예, 모든 폭력은 악입니다. 선택적 자유, 자신의 위치성에 맞는 자유를 누린다.
손의 세포가 두뇌의 세포를 대신할 수 없는 이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천재 정치, 인류의 의식에 의한 권력 없는 인도주의 정책을 따른다. 천재들에게 인류의 문제 해결의 결정권을 주어야 합니다. 이 천재를 찾는 방법은 과학기술로 인용하면 됩니다. 지금 과학기술로다가 DNA를 분석하면 그 사람의 역량이 다 평가돼 나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을 이용한 천재를 찾는 방법을 동원해야 합니다. 베풀모의 복지, 의식주 교육, 의료의 복지는 사회의 절대 복지임을 인식하고 베풀모의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이제 베풀모의 사랑으로 인류의 절제 복지를 행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려는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피어납니다. 자신의 인류의 의식을 상승시키는 발성명상, 강강명상, 의식교육을 생활합니다. 목매함, 신비주의에서 벗어나는 과학적 사고를 합니다.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조화를 이룹니다. 전 세계가 오고감이 자유로운 국경이 없는 인류 통일을 지향합니다. 당신은 천자께 당신의 주거를 제외한 전 재산의 50%와 월 수익의 10%를 천자께 드려야 합니다. 수익이 없는 사람은 매월 1만 원으로 합니다. 이 10가지 말씀의 잣대를 지키며 38선 자도의 아리랑 동산 역사에 따라 이르려야 합니다. 인류는 10년 안에 인류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고 낙원 사회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낙원 사회를 이룸을 적극 실천하는 실질적인 행함을 다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 말씀을 따를 사람은 여기에 자신의 이름을 기입하고 연락처를 기입하여 여기 휴마트폰이 스마트폰 번호가 나와 있는데 이 스마트폰으로다가 이 자료를 보내주면 됩니다. 사진을 찍어서 스마트폰 번호로다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이름과 연락처를 작성하고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여 천자께 보냅니다. 그러므로 해서 생명록에 등록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사영생으로 가는 창조주 아버지께 드리는 생명록입니다. 이상입니다.